혼자 살면 수박같이 부피가 큰 과일을 먹기가 쉽지 않죠. 유통업계에선 1인 가구가 일주일 동안 먹을 과일을 포장해서 문 앞까지 가져다주는 맞춤 서비스가 나왔습니다. 정다은 기자입니다. 충남 부여의 수박밭. 보통 수박보다 크기가 아담한 미니 수박이 잔뜩 열렸습니다. 1인 가구를 겨냥해 출하하는 미니 수박인데요. 일반 수박에 비해서 크기가 절반 정도일 뿐 아니라 제가 한 손에 들 수 있을 정도로 가볍습니다. 1인 가구가 늘면서 수박 재배 농가들도 혼자 들기도 버거운 큰 수박 대신 소형 수박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. 큰 수박을 안 사가니까 큰 수박을 원하지라는 게 작은 수박을 원해갖고 신게 됐어요. 일반 수박의 10분의 1 크기인 초소형부터 절반 크기까지 먹기에도 편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습니다. 큰 수박은 냉장고에 넣기도 좀 불편하고 이런데 이렇게 작은 수박은 좀 금방 먹기도 좋은 것 같아서. 과일 경매가 한창인 새벽 시장. 대량 구매한 싱싱한 과일을 작은 상자에 조금씩 옮깁니다. 상태를 확인해서 포장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파인애플 하나, 참외 두 개, 이런 식으로 1인 가구가 일주일 먹을 만큼만 포장해 문 앞까지 배송해 줍니다. 그 여러 가지 과일들을 한 번에 맛을 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서 소포장으로 다양한 과일들을 한 번에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매주 다른 종류의 과일을 소량으로 먹을 수 있는 장점에 이런 과일 정기구독 서비스 가입자는 한 달 새 3배 넘게 늘었습니다. 건강을 위해서 과일 같은 걸 잘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요. 집에서 편안하게 바로 문 앞까지 배송이 오니까. 나홀로족 증가에 비대면 배송 선호까지 겹치면서 소포장 소용량 신선식품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. SBS 정다은입니다.